네, 이번에는 CEO 초대석입니다. 다음 주에 또 신규로 입성하는 새내기 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을 또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보통 상장 전에 출연하셨던 기업들은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저희의 또 아주 좋은 징크스, 긍정의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왔는데 글로벌 의료 AI 선도 기업 뷰노라는 기업이고요. 뷰노에 오늘 김현준 대표 이사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월 26일 금요일 다음 주에 이제 신규 상장 예정인데 이 뷰노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보죠. 네, 저희 뷰노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용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굉장히 넘쳐나고요. 실제로 그걸 잘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은 늘 부족한 상황인데요. AI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을 도와서 환자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요즘 그이 빅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시장에 큰 관심이기도 합니다. 뭐 소비 유통 쪽에는 어제 이제 코파이라는 기업이 미국 증시에 뭐 상장 이슈가 됐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비 분석, 데이터 분석을 잘 하고 물론 관련 기업들이 또 이 증시에는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의료용 AI 이쪽도 몇개 회사들이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국내 및 글로벌 AI 의료기기 시장 현황 이건 또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AI가 이제는 약간 시장의 태동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7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요. 네. 그때가 2014년 정도니까 그때만 해도 AI를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로 AI를 의료에 적용하는 어떤 초기 시점에 창업을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MRI라든가 CT라든가 엑스레이 등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시도하는 기술들을 이제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매년 45%씩 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2023년도까지는 대략 14조 원 정도의 글로벌 AI 의료기기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시장 추이에 맞춰서 각국들이 투자나 어떤 이제 그 규제 개선 등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평균 거의 50%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 기술이 처음에 태동을 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이게 실제로 확산이 되면서 아, 의료 현장에서 이게 쓸수 있는 기술이구나라는 것들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으니까 이게 시장이 급속도로 좀 확산되고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의료 현장이라면 어차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래서 오랜 기간 준비가 됐고, 이제 막 개화기로 접어드는 듯한, 그러면서 좀 빠르게 성장 가도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이제 시장에 많이 보급이 되면 의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좀 상상을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뭐 기본적으로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의료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을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의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 마찬가지 어떤 베네핏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성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진단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각각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은 뷰노메드 보네이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의 성장과 관련돼서 어떤 이제 뼈 나이를 측정해 주는 기술인데요. 네. 이거는 아, 본 에이지, 뼈의 보네이지 나이.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거는 기존에 할 때는 10분, 20분 걸리는 일인데 AI를 통해서 거의 판독 속도를 반가량 향상시키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정확성인데 저희가 뭐 앞서도 그 화면에 나왔지만 큰 건진센터라든가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관점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기에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서 AI를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정상이라고 이미 판독이 끝난 환자들 중에서도 소수의 퍼센터이지가 비정상으로 사후에 발견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AI가 보조적으로 도와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네. 두 번째 가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렇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새로운 진단법 제시인데요.
앞서의 어떤 가치는 의사를 도와주는 데 있었다면 이제는 의사나 의료진이 현장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허가받은 딥브레인 AD라는 제품은 MRI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해주는 기술인데요. 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는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90%에 육박한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뭐 1분 안에 그 결과를 의사와 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기술적인 가치들을 현장에서 AI가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부족한 의료 인력에 물론 이게 의료계하고는 상당히 좀 예민하거나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결정은 결국엔 의사가 네,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지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보조적인 인력들이 한 100명 더 확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네. 그런 거죠. 이걸 못 봤는데 아, 이렇게 체크해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진이나 특히 이제 사실 병원에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병원을 이렇게 보호자 입장에서 가보면은 시간하고 대기하는 그게 굉장히 길잖아요. 네. 지쳐요. 환자분도 지치지만 보호자분도 지치는데 그런 시간 단축과 정확성을 AI가 조금 더 빠르게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 사람인지는 안 아플 수는 없는 거고. 자, 뷰노의 원천 기술이 자체 딥러닝 엔진. 요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뷰노넷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좀 설명을 또 해주시죠. 네. AI라고 하면은 그 기술은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소위 이제 AI 많이를 얘기하면 그거는 네.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일컫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소위 그 글로벌 IT 기업,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대부분 연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도메인, 즉 저희 같으면 의료에 좀 최적화된 이 AI 어떤 그 알고리즘이나 엔진을 만들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처음에 자체적인 딥러닝 엔진을 개발을 했고요. 이걸 지금까지 7년째 발전을 시켜오면서 이 AI가 X-ray나 뭐 CT나 MRI 같이 병원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는 일종의 엔진이라고 저희가 네. 갖고 있는 독보적인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뭐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하고 굉장히 소형 장비에 탑재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을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 저희 엔진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엔진 그러니까 뭐 일반 시청자분들은 어떤 그 자동차나 뭐 내연기관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컴퓨터에도 이걸 가속화시키거나 빨리 돌릴 수 있는 그 로직들이 있잖아요. 뭐 물리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엔진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포인트인데 자, 뷰노는 8개의 의료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현장에 지금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저희가 제품이 뭐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허가 건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대략 수백 곳 병원에서 저희가 이미 구매를 해서 쓰고 계십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아까도 언급을 드렸던 이제 그 성장 관련된 측정을 하는 뷰노메드 보네이지라는 제품은 지금 소아과라든가 뭐 내과 이쪽에서 아이들의 어떤 성장 검사를 위해서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그다음에 저희가 뭐 두 번째로 허가를 받은 이제 흉부 엑스레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우리나라만 해도 엑스레이 촬영 건수가 2,500만 건이 넘습니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찍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걸 하나씩 정확하게 판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이런 2,500만 건에 해당하는 많은 판독 건수를 AI가 지금 보조하는 제품으로서 지금 활발하게 뭐 국내 뭐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 및 검진센터를 포함해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측면은 뭐 브레인 MRI라고 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치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MRI 같은 건 비교적 빠르게 찍을 수 있고 어떤 환자에게 어떤 유해함도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1분 안에 치매 확률을 알려주는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지금 저희가 한 3, 4개가 제품들이 더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의료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을 도와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고 정확하고 새로운 진단 가치로서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사용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더 나아가면은 사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우리 뷰노가 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네. 이제 공인 목적으로 저희가 그 코비드-19 관련된 어떤 AI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전 세계에 네. 무상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드로. 네, 저희가 CT 폐 분석 기술이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저희가 빠르게 전 세계 한 200개 국가에 기사 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 그게 뷰노군요. 네, 그래서 네. 뭐 다양한 기관에 저희가 배포를 했었고요. 뭐 개도국이라든가 뭐 그 당시에 코비드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국가들은 실제로 이걸로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저희가 연락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나 뷰노를 지금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아직 비상장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됩니다. 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뷰노 장기적인 목표하고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어떤 포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년째 AI 의료를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선두권에서 시작을 해왔습니다. 이 정도 돼 보니까 저희가 많은 제품들을 개발할수록 느끼는 거는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제품과 기술을 의사 선생님이든 환자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소비자들로부터 저희 제품들을 빨리 출시하라는 오히려 요구를 받고 있고 더 많은 계약과 이제 그 협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런 사명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들을 빨리 구축을 해서 빨리 시장에 배포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7년 전에 창업을 하고 초기 투자를 굉장히 작은 숫자의 돈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저희가 투자자한테 했던 약속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일본의 M3라든가 네. 이제 주요 국가와의 어떤 그 큰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미 서비스를 해외에도 진출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증을 받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IPO 단계에 이제 이르렀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선도할 수 있는 그 회사로 이제 도약하는 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저희 뷰노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의 주주가 되실 시청자분들께 저희 뷰노가 지금 제가 지금 짧지만 드렸던 말씀에 대한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갈 거라는 거를 저와 임직원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바쁘셨으면 면도하실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네. 자, 뷰노. 다음 주 금요일 날 입성입니다. 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료 현장에서는 뭐 AI가 반드시 적용돼야 되고 우리 뷰노가 거기에 핵심 역할을 좀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시가총액이 좀 많이 커지면 다시 한번 나오시는 걸로. 네. 네. 오늘 뷰노 들어봤고요. 글로벌 의료 AI 선도 기업이 될 겁니다. 자, 김현준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